우선 챕터 3의 기나긴 여정을 마친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왕초보 딱지는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챕터 4는 그리 길진 않지만 밀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조인 쿼리 중에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이 뭔지 설명하기 앞서서 조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조인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쿼리예요. 그 연결해주는 방식에 따라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너 조인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넷플릭스라는 테이블로 실습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영상의 출연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비디오 네임 컬럼으로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넷플릭스에도 존재하고 넷플릭스 캐스트에도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밖에 짝꿍이 없는 데이터들은 결과값에 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림으로 본 이 상황을 SQL로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 생성과 데이터 생성을 위한 쿼리 파일을 레퍼런스 탭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을 한번 전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데이터가 인서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결과 데이터에 비디오 네임과 카테고리와 캐스트 멤버 컬럼이 출력이 되었었고요. 그럼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이 같이 조회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알리아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테이블을 A라고 하고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리아스를 붙여주는 이유는 조인을 할 때는 컬럼 앞에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에 속한 컬럼인지를 명시해주기 위해서 테이블 명.컬럼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게 매번 넷플릭스.비디오네임, 넷플릭스.카테고리, 넷플릭스.캐스트.캐스트멤버 이렇게 작성을 해주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알리아스를 써서 A.비디오네임, A.카테고리, B.캐스트멤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조인 쿼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넷플릭스 테이블의 컬럼과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의 컬럼 중에서 공통된 컬럼을 찾아야겠죠. A.VideoName B.VideoName 이렇게 비디오 네임을 조인 컬럼으로 삼아서 조인 쿼리를 작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결과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컬럼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b.birthday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where절 밑에 end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a.카테고리가 예능인 데이터만 출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을 전체 조회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하나의 비디오 네임당 한 명의 캐스트 멤버만 지금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의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캐스트 테이블에 쪼인 관계는 1대N의 관계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서 조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의 데이터만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수님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려고 미리 찾아놨어요. 이렇게 인서트 문을 작성을 해서 인서트를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커밋을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예능 조건을 지워주고요. 이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보시면 효린의 민박이 두 줄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다른 작품에 출연진 데이터도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 있다면 1대N의 관계로 조인이 되어서 여러 줄이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너 조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여야지 출력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인의 관계는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N이 될 수도 있고 N대1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인의 기본인 이너 조인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조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입사원 공채 면접이나 코딩 테스트에도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익혀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